자, 또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과연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여자 중등부 100m 출전 선수 소개해드리죠. 1레인 북삼중학교 임나연, 2레인입니다. 금파중학교 정승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3레인 서울체육중학교 노하은 선수입니다. 예, 노하은 선수는 루키입니다. 자, 4레인 세종중학교 임지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5레인입니다. 김서현 월배중학교. 6레인 노윤서 선수 준비합니다. 금파중학교. 7레인입니다. 서천여자중학교 안하인 선수 출격대기. 마지막 8레인 3레중학교 백서희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8명의 선수 중에서 기록이 지금까지 기록에서는 가장 앞선 선수가 6레인의 금파중학교 노윤서 선수예요. 네. 여기에 이제 신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춘계대회 은메달의 주인공 노윤서가 금메달을 차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날지. 자, 저는 이 선수들에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요. 또 올 시즌 여자 중등부 새로운 얼굴들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 네. 1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려.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자, 노윤서 나옵니다. 6레인의 노윤서. 노윤서. 노윤서 김서연. 노윤서 치고 나옵니다. 쭉쭉 뻗어 나옵니다. 노윤서 들어옵니다. 자, 노윤서 선수의 기록 11초 94 나왔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11초 94 대회 신기록입니다. 여자 중학교 최근에 11초대가 처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금파중학교 노윤서 선수예요. 6레인의 노윤서 가장 큰 금메달 후보였는데 11초 95의 기록, 11초 95의 기록이 나오면서 노윤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월배중학교 김서현 선수 은메달, 서울체육중학교 노하은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저들이 이렇게 중계방송을 시작한 게 올해가 5년째 되는데, 네, 여자 중학교에서 11초 때는 처음 제들이 중계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윤서 선수 지난번에는 중계 중구 때는 12초 19를 뛰었거든요. 자, 11초 9를 여자 중학교가 수립을 합니다. 네. 여자 고등학교도 수립하지 못한 기록을. 자, 노윤서 선수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김서현 선수 12초 1 얼마 뛰었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윤서 네. 선수의 기록이 너무 놀라워서 11초 대 기록,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고 부별 신기록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